소리가 굉장히 천명하고 크게 납니다. 주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상 공시고요. 오늘의 주미탐험은 캔다입니다. 여기에 반짝이고 있는 것은 제 콧물이 아니고요. 여기에 여드름 같은 게 났는데 제가 뭐 붙였거든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오늘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더 뭔가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사실 이게 없다고 해서 제가 잘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캔다마 고르는 꿀팁입니다. 그 중에서 목재, 재질에 대한 거예요. 대부분의 캔다마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재질을 잘 안다는 것은 캔다마의 특성도 잘 알아간다는 것이겠죠. 물론 가끔씩 플라스틱이나 메탈, 금속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건 잘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다마는 굉장히 섬세한 목재 완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 수는 없거든요. 캔다마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목재는요, 애쉬, 비치, 오크, 체리, 마호가니, 월넛,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플, 이렇게 7가지 목재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목재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목재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캔다마의 재료로 가장 인기가 좋은 목재는 바로 비추입니다. 이 비추는 한국말로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수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목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하고 무게가 균일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밸런스나 견고함이나 모두 캔다마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치목으로 만들었다면은 나쁘진 않은 거죠. 두 번째로 인기가 좋은 재질은 바로 메이플, 단풍나무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이지만 표면이 굉장히 산뜻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좀 이런 라이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이플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죠. 대신에 좀 비싼 편이에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를 하실 때 메이플로 만들었다 하면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제품은 싱가포르의 캔다마 브랜드인 37스 캔다마의 메이플 제품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은 바로 애쉬입니다. 애쉬는 한국말로는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결이 예뻐요. 딱 보다시피 이렇게 결이 있는 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캔다마를 할 때 공 같은 경우는 코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캔 같은 경우는 나무의 결 그리고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애쉬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굉장히 끈끈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결이 굉장히 깊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해외의 유명한 캔다마 브랜드들은 이 애쉬 제품을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하지만 결이 깊게 펴있는 만큼 가공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품이 비쌉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목재는 바로 월넛입니다. 한국말로는 호두나무 정도 되겠죠. 이 월넛은 한동안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특유의 색깔과 그런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월넛을 섞어 쓰거나 또는 월넛으로 만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월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디자인 제품도 이걸로 만들었고요. 월넛의 대표적인 특징은 딱 보다시피 짙은 색깔입니다. 이렇게 메이플 사이에 끼워서 색깔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때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워 보이는 겉보기와 달리 좀 가벼운 편입니다. 물론 메이플보다는 좀 더 무거운 편이긴 한데 그만큼 좀 빠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스타일리시한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월넛의 단점은 겉표면이 좀 미끄럽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그런 단점들을 좀 개선해서 나오다 보니까 걱정 없이 플레이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캔다마의 목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난감 하나 다루는데 뭐 이렇게 나무까지 신경 써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캔다마를 통해 나무의 특성을 배워보시면은 나중에 가구를 보시든 또 건물을 보시든 조금 더 보는 세상이 넓어집니다. 저도 몰랐던 나무들을 좀 알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사실 직접 만져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캔다마를 고를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조금 지루해할 수도 있는 컨텐츠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만큼 캔다마에 대한 내공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캔다마 고르는 꿀팁 시리즈를 일단 마무리하려고 해요. 나중에는 캔다마 하나하나 좀 리뷰를 자세하게 하는 영상으로 대체할 거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캔다마를 즐기는 방법 또는 캔다마 대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캔다마 기술들을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